이로 인해 코랄은 따로 사이트를 만들어야 했다. 코랄은 질 분비물은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다. 소셜미디어나 TV에서 여성은 항상 완벽하게 깨끗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. 미디어에서 조금이라도 자국이 묻은 속옷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? 그런 걸 보면 마치 나만 문제가 있는가? 라고 묻게 된다.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어렵다. 코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속옷에 분비물이 묻었는데 빨래를 할 때 파트너나 다른 사람이 볼까봐 무서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. 질을 어떻게 씻어야 하냐는 질문도 자주 받는데 여성 청결제 등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.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청소하고 긁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. 불편하다. 코랄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길 바란다. 자연스럽고 정상인 걸 두고 걱정하지 않길 바란다. 코랄의 말이다. 허프포스트 영국판 기사를 번역, 편집했습니다.